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7쪽 한번 보세요. 교재는 167.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했죠, 그죠? 재고자산에서 입고와 출고에서, 그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요건데, 이거는 법에서 인정 안 하는 방법입니다. 후입은 실제 물량하고는, 이거는 이제 안 맞다 이래가지고 법에서 인정 안 하는 방법. 그건 시험에 안 나오죠. 후입은. 과거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후입입니다. 우리 시험에 후입이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해봤잖아. 그죠? 선입. 이동, 이제 요건, 오늘 이제 요거 해볼 거고, 요거는 평균 내는 거다, 그죠? 평균, 평균법이잖아, 평균법. 그죠? 요것도 우리 또, 바로 제가 문제,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5월 1일 날, 지난 기에서 넘어왔다. 100개. 100원짜리. 10,000원. 5일날 매입 50개, 130원, 6,500원이다, 그죠? 9일날 매출 110개 팔았다, 150원에 팔고, 그리고 17일날 또 사왔다, 매입, 그죠? 사왔는데, 60개를 사왔다. 이번에는 140원에 사왔다. 8,400원. 그리고 26일날 팔았다. 50개를 팔았다. 200원씩 10,000원. 이런 자료가 있다고 보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죠? 선입은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선입, 선출법, 의한, 기말, 재고액, 구하는 거죠? 기말, 재고액. 자, 선입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100개, 그죠? 50개. 100개, 50개 중에서 11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요거 몇 개? 100개. 요거 10개. 맞죠? 그죠? 100개, 10개, 100원. 요거 몇 개 남죠? 40개 남죠? 남았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40개와 60개 중에서 50개 팔았죠? 요거 팔아, 여기서 몇 개? 요거 50개 팔았으니까. 요거 다 팔아야지. 40, 여기서 몇 개? 10개. 맞죠? 그죠? 요거 몇 개 남죠? 50개. 얼마짜리? 140원짜리. 얼마? 7,000원. 기말 재고. 그죠? 네, 알겠죠? 그죠? 기말 재고. 선입은 간단하다. 그죠? 들어오는 거, 요거. 100개 팔아도 요 100개, 10개, 40개 남고. 요 40개와 60개 중에서 50개 또, 그죠? 팔았으니까 40개, 10개, 50개 남았다. 요거.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이거 있었잖아. 매출원가. 네? 매출원가. 그럼 지금 우리가 사왔는 거는 5월 1일과 5월 5일과 5월 17일인데, 요게 지금 50개 남았다는 거는 요거 10개 팔았죠? 이거 다 팔았잖아. 100개 다 팔고, 이것도 다 팔았죠? 요거 몇 개 팔았죠? 10개. 140원짜리 얼마? 1,400원 팔았으니까 판매된 금액, 원가 얼마죠? 17,900원. 매출원가다. 그죠? 판매된 거. 요 50개 남아있다는 거는 요 10개 판매됐잖아. 원가 140원짜리 1,400원. 그죠? 요거 다 팔았죠? 요거 다 팔았죠? 요거죠. 그죠? 매출. 알겠죠? 그죠? 이게 선입이다.
예, 선입 선출법 이렇게 우리 됐고, 그다음 이번에 두 번째 이동 평균법을 해볼게요. 자, 이동 평균법이다. 이거는 단가가 다르면은 평균한다, 그죠? 100개 100원짜리, 50개 130원짜리 사왔는데 단가 다르다. 아, 요거 평균해야 되겠다. 평균 더하고, 응? 평균합니다. 자, 150개 요거 더하면은 16,500원, 그죠?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니까 110 평균 단가, 그죠? 110 나왔잖아. 그 여기서 요 150개에서 106개 팔았잖아, 그죠? 빼기. 빼야지, 팔았으니까. 여기서 빼니까 40개 남았죠. 그죠? 요 40개 남았는데, 이거는 빼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래 빼면 안 돼. 왜 단가 다른데 빼면 안 되지. 제로 돼버리잖아. 그, 요 150개에서 빼니까 40개. 요거 지금 남아있죠? 얼마짜리가? 110원짜리가. 곱하면 얼마? 4,400원. 이래 계산합니다. 알겠죠? 예, 단가. 여기서 40개. 알았죠? 요단가, 요단, 요단가. 요거, 요거. 알겠죠? 곱하면은 요거. 그죠? 다음에 이제 17일 날 매입 들어왔네. 플러스. 해야지. 40개, 60개 하니까 얼마? 100개.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12,800원.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죠. 그죠? 단가 128원. 여기서 50개 팔았다 빼야지. 요렇게. 남는 거 50개. 남았죠. 마찬가지. 요게 남아요. 요 단가 그죠? 120원짜리. 곱하기. 515, 520, 5824 하니까 6,400원. 이래 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요 단가 100개에서 한번 50개 요 단가 곱하고, 알았죠? 여기서 요게 남아있는 기말 재고, 알겠죠? 기말 재고도. 그걸 이제 요 매출원가 그죠? 매출원가는 팔았는 거잖아. 팔았는 거 이거잖아. 매출 그죠? 110개 팔았고 50개 팔았는데. 요 110개를 우리가 150원에 팔았는데, 알고 자는 거는 뭐죠? 원가잖아. 그죠? 매출 150원에 팔아. 요 원가는 얼마? 110원짜리. 그렇죠? 110개를 원가는 110원짜리다 이거죠. 얼마? 12,100원. 그죠? 요 50개를 팔았는데 200원에 팔았지만은 요 원가는 얼마짜리? 128원짜리잖아. 그럼 얼마? 6,400원. 요거 더하면 얼마죠? 18,500원. 요게 매출 원가다. 알았죠? 요렇게 계산합니다. 매출 원가는. 이동 평균법일 때는 요거 110개 팔았다, 그죠? 요를 팔았는 금액, 요 매가가 아니고 원가니까, 요게 원가는 요거죠. 요거. 곱하고, 요거, 그죠? 50개, 요거 원가, 요거 곱하니까 6,400원. 더하면 18,500원. 알았죠? 자, 이거 보세요. 선입하고 이동 비교해 볼게 보세요. 선입하고 이동 비교해 보니까 이동이 기말이 600원, 이동이 적죠? 요거 비교하면 600원 적잖아. 요게 600원 적고, 요거는 가만히 보세요. 차이 얼마 생겼죠? 요거 차이가 얼마죠? 600원 이게 크죠? 요거는 적고, 요거는 크잖아.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현상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죠? 기초가 만약에 100원이다, 그죠? 매입이 400원이다. 여기 이제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300원이고 기말이 200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이런 경우에 요 금액과 요 금액이라는 거는 기말과 매출 원가는 요 기말이 커져 버리면은
조건이 같을 경우, 요 조건이 같다, 숫자 같은 경우죠. 요 금액이 커지마, 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커지마, 요거는 적어지지. 그죠? 반대. 항상 요게 커, 요게 적어집니다. 알겠죠? 요게 작아지면 요는 커져버리죠. 알았죠? 그래, 우리 기억하세요.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항상 작아지는 반대 현상이에요. 반대. 그래서 요게, 요거, 요게 작아졌잖아. 그죠? 600은 작아졌죠?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해? 600은 커졌죠?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예, 요런 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뭐, 이거 우리 이거 할 때 지난 이거 했잖아. 보세요. 기초가 100원, 매입은 400원, 매출은 350원, 기말은 200원, 그리고 여기에 이익은 50원이다. 그죠? 자, 보세요. 요 금액이 이게 일정하다면,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그럼 이 금액 커지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커지면 이거는. 요게 일정하다면은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 커지겠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변에 있는 거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지. 다른 변이 있잖아. 대변, 차변. 요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요 원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이해하시고 요걸 하나 기억하세요. 기말과 매출원가.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뭐 된다? 작아지지. 그죠? 요거는 반비례. 그래, 기말과 이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요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버립니다. 알겠죠?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진다. 알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원리, 합격하고 나서 손 뗄 때까지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알겠죠? 변동이 없으니까 하나 기억해 버리세요. 기말 요거 자주 나옵니다.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지고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진다. 기억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입도 알아봤고 이동평도 알아봤다. 그죠? 요거 이제 이동평 알았죠? 그죠?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런 모양의 문제는 우리가 평균한다, 그죠? 단가 다르면은 그걸 더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평균해 준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그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그렇죠. 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총평균법 알겠죠? 총평균법이다. 이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총평균법이 있다, 그죠? 이거.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동 단가가 다를 때마다 우리가 이동하면서 평균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한 기간 동안의 전체를 평균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총평균. 그러면은 여기에 이걸 전부 평균해라. 평균. 이거 다 평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될까요? 아니잖아. 매입만 더 해야지. 총매입. 알았죠? 총매입, 총매출,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총매입, 자, 총매입은 몇 개? 총매입, 몇 개죠? 이거는 지난달에 사왔던 거고, 사왔고, 사왔잖아. 몇 개? 210개. 맞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사왔는 거잖아, 그죠? 요거 사왔는 겁니다, 그죠? 요거 210개. 요거 더하면 얼마죠? 응? 24,900원. 맞죠? 요거 더하면. 요거 평균해볼까요? 나눠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요거 나누기 요거. 단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24,900원 나누기 210. 이거는 우리 딱 안 떨어지면 원까지만, 원미만 발음해 버릴게요. 1. 1하고 118 나옵니까? 이렇게 118이다. 자,
이건 알겠죠, 그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가지고 나눴다, 그죠? 자, 총 매출은 몇 개죠? 네? 160개. 그죠? 총 매입에서 총 매출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죠? 기말이죠. 기말은 몇 개 남았죠? 기말 몇 개? 50개 남았잖아. 그죠? 단가는 같다. 이렇게 합니다. 같이. 알겠죠? 똑같은 단가로. 끝났습니다. 그죠? 다시 보세요. 요거 다 된 거 210개. 이거 더하고 나 요거 나왔잖아. 요거 나눠주면 요거 나왔죠. 그죠? 그 총 매출 160개 빼막기 말이잖아. 요 단가는 똑같은 단가로 씁니다. 그 요 금액은 팔았으니까 매출 원가. 그죠? 요거 남았으니까 기말 재고. 알았죠? 그럼 160 곱하기 118 하면 되겠네.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1888880. 아, 나오겠네. 예. 요거 얼마? 5,900원. 끝났다. 그죠? 이렇게. 끝. 이거는 지금 요 단가 딱 가들어지죠? 그죠? 근데 요 끝자리 조금 다르다.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단가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도 나오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기말은 5,900원이다. 그죠? 매출원가는 18,880원. 알았죠? 예, 이렇게. 예? 예. 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500원이 적네. 그럼 이건 500원이 커지겠죠? 요거보다 여기 500원 적잖아. 그죠? 맞죠, 그죠? 요건 500원 커집니다. 이게 지금, 이게 원래는 19,000원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나 하면은 이 단가가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끝자리 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딱 같아져야 돼요.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항상 비례한다. 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는 지금 요거는 딱 안 떨어졌으니까 괜히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아무튼, 비례한다 하는 거 아시고,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진다. 알겠죠? 요 세 가지 방법. 예,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법이다. 아시겠죠? 그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이해가 되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반복해 보시면 되잖아. 그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렇겠죠? 그죠? 예, 자, 연습해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교재 이제 거기 뒤로 가서 예, 하나 더 해보고 넘어갑시다. 188쪽 보세요. 188쪽에 15번 문제.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88쪽에 15번 문제 풀어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15번. 아래 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재고 상품의 평균 단가를 이동 평균법으로 구하면 얼마고 물어봤네. 자, 188쪽 15번 문제. 5월 3일 날 매입 400개. 이때 단가는 200원. 금액은 8만 원. 그리고 11일 날 매출 300개. 이건 바로 빼야 되잖아. 그죠? 단가가 바로 있으니까 바로 빼면 된다. 그죠? 100개. 단가는 200원짜리. 금액은 2만 원. 21일 날 매입 200개. 들어왔네. 매입 200개. 230원짜리. 46,000원. 여기서 이제 단가 다르니까 평균해야죠. 평균 300개 66,000원 나누기 220원. 그죠? 평균했습니다. 더하고 나눠줬죠. 그죠? 그리고 그거 보니까 이제 27일 날 200개 팔았다. 빼야지. 그죠? 그럼 남는 거 50개 남았네. 220원짜리가
얼마 만천 원 끝났다 그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묻는 게 뭐죠? 거기에 묻고 있는 것이 평균 단가 이동 평균법에 의한 평균 단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요거 얼마고 묻잖아 얼마 220원 답 알겠죠? 기말 재고액 얼마고 11,000원 그죠? 알겠죠? 그죠? 매출은 거 얼마고 하면 이거 300개 팔았네. 200원짜리 6만원 250개 팔았네. 220원짜리 그죠? 55,000원 6만원과 55,000원 더하면은 115,000원 매출원가 알겠죠?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39번 문제 뒤로 가서 39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39번 예, 그 39번 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39번 서울에서가 일할 동안에 네 기록인데 이동 평균법을 하세요. 마찬가지 단위당 기말 재고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재고는 800개 39번 문제 800개 단가는 2,000원 금액은 160만원 그리고 팔았다 600개 팔았네 빼야죠. 요거 빼고 나면 200개 남았다. 2,000원짜리가 40만원 까지는 됐죠. 그리고 1월 27일 날 또 사왔네. 800개 플러스 그죠. 한 개 2,400원짜리 돈은 192만원 이거 평균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평균 그럼 평균하니까 더하니까 1,000개 이거 더하니까 232만원 그죠. 나눠주니까 2,320원 맞죠? 예. 이거 더해가지고 더한거 요거 더하고 알았죠? 요거 나 요거 얼마? 2,320원 답 답이잖아. 4번 답 알겠죠? 이동평균법 됐다 그죠? 상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해했죠, 그죠? 알았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상품을 하고 있다, 그죠? 자, 다시, 우리 이제 이 자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다시, 제가 이걸 자꾸 적어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전체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하고 어디쯤 가고 있다 하는 거 그죠? 예. 길 찾기 그죠?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이제 너무 헤매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어디쯤 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자산에서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죠? 알겠죠? 요 부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상품에 그럼 우리 지금 상품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자 첫째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요거 두 개 했죠? 기억나죠? 티계전 두 개, 그죠? 기초기 말, 그죠? 이익구하던 거. 두 번째, 우리 선입선출법. 또, 이동평균법. 또 뭐 있죠? 총평균법. 방금 했죠? 그죠?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거. 하나 더. 자, 보세요. 이제. 그리고 회계원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죠? 딱딱 그, 좀 단원이 딱딱 끊쳐버리잖아 그죠? 그래 공부하기가 참 편하죠. 이거하고 또 별개입니다. 별개.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다 그죠? 이건 아는 건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상품 계정에서 기초 상품 100원 상품의 물량 흐름이죠. 매입 400원 여기에서 팔았다 예. 팔았는 거 300원 팔고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200원 남아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게 판매 가능 상품이라 그러죠 그죠? 200원
넘어왔고 2월 상품 매입 사업에다가 팔았다. 기말 남아 있잖아. 그죠? 이 기말 재고 이 금액은 우리 장부상에 남아 있는 재고잖아. 그죠? 장부상에 기말 재고가 200억이라 이겁니다. 그죠? 기말에. 이게 장부죠. 그죠? 상품 원장이라는 장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우리가 손익계산서 1월에 들어가는 장부에 표시되는 거다. 그죠? 자, 보세요. 장부상의 기말에 지금 오늘 현재 재고가 200원인데 우리 창고에 가서 실지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180원치 있더라. 그죠? 180원치. 또 우리가 이걸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시가 150원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장부는 200원이고 실지는 180원이고 시가는 150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장부 금액과 실지의 차익이 생겼다. 그죠? 20원 생겼죠? 요게 뭘까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감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감모 손실. 감모. 감소 마모. 알았죠? 감소 마모로 인한 손실. 그런 뜻입니다. 실지는 180원이고 시가 150원이죠? 30원이 가치가 하락했다. 그죠? 이거는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이거는 가치 하락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평가 손실. 이걸 우리가 말 표현하면 앞에다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하는데 그러면 떼버리고 그냥 감모 평가를 할게요.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이 경우에 우리는 지금 이런 자산 항목들을 이 연말 12월 말이 되면은 이런 자산의 금액들 표시하잖아. 그죠? 그 표시한 장소 어디죠? 재무상태표. 그죠? 표시할 때 여기다 우리 그죠? 여기다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 대한 거, 주식은 단기 손익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금융자산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외상 매출은. 그죠? 그러다가 상품이 왔습니다. 자, 상품인데 보세요. 상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장부는 200원이고 실제는 180원, 시가 150원이다. 어느 걸 적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장부의 상품 재고 얼마 적어야 되잖아. 어느 걸 적어야 되죠? 요걸 적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150원을 적는데 왜 150원을 적을까요? 왜? 왜 시가를 적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 재고자산은 낮은 금액으로 적으랍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법으로 한다? 저가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저가법으로 표시한다. 유가증권은 무슨 법이었죠? 시가법. 재고자산 이걸로 하는데 시가법이 아니고 이건 무슨 법? 저가. 금액이 낮는 거잖아. 여기 제일 낮잖아. 그죠? 요걸 적어라 이 말. 알았죠? 저가. 그럼 만약 요 금액이 이거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죠? 이 장부는 200원, 이게 만약에 250원 될 수도 있겠지. 뭐, 그죠? 물가 올라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항상 작은 게 나옵니다. 항상. 알겠죠? 예. 이게 큰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아, 요걸 하는데, 시가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다? 저가법. 낮은 금액을 적어준다. 알았죠? 예,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요 금액을 적는다. 그죠? 요 금액을 어디에 표시해야죠? 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구나. 요걸 우리는 기말에 장부에 표시하는 금액이다. 그죠? 기말 장부 금액은 요거다. 150원이다. 자,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요래 딱 주어지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알겠죠?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물어보는데, 요래 주어지고 나서 이게 물어보는 거는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를 요렇게 변형합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어느 어느 회사의 기말 상품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알겠죠? 조사해 보니까, 장부상의 수량은 몇 개냐 보니까 300개더라.
실지 수량이 몇 개냐 확인해 보니까 250개더라. 그 한 개당 취득할 때 원가가 얼마였느냐? 100원 주고 샀었다. 오늘 현재 시중가를 알아보니 이게 80원이더라. 이 자료를 보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문제가. 알겠죠? 그죠? 요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단순하니까 살짝 연예가 요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알겠죠? 장부 수량, 실제 수량 한 개 살 때 한 개당 단가잖아. 그죠? 한 개 100원 주고 샀다. 오늘 현재 한 개 시가가 80원이더라.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나서 이 자료를 보고 감모 손실이 얼마인지 평가 손실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알겠죠? 감모와 평가.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요게 세 가지, 우리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 세 개밖에 없다. 알겠죠? 다 같이 시작. 장부, 실지, 시가. 한 번 더 시작. 장부, 실지, 시가. 알았죠? 요거 세 가지. 항상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때 요거 세 가지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시작. 장부, 실지, 시가. 알았죠? 요거 세 가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장부, 실지, 시가. 아, 요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장부는 300개다. 그죠? 그럼 요거 한 개 얼마짜리 해야 되잖아. 단가 얼마로 해야 될까요? 100원 해야 될까요? 80원 해야 될까요? 장부에 300개 있잖아. 살 때 100원짜리 여기 해야 됩니까? 시가로 해야 될까요? 예, 원가죠. 그죠? 100원 하고. 알았죠? 그러면 실제 지금 250개다. 그죠? 요것도 단가를 해야 되잖아. 요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실지. 원가일까요? 시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원가입니다. 둘 다 원가. 알았죠?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시가 한 개 80원이다. 그죠? 한 개 80원짜리, 뭐, 수량 해야 되잖아. 수량. 어느 수량? 오늘 현재 80원이죠? 오늘 현재 몇 개 있죠? 250개잖아. 실제 수량. 요래합니다. 알았죠? 아, 그래서 장부 실지 시가인데 장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실지 수량. 알겠죠? 자, 장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뭐라 그랬다? 실지 수량. 끝났네. 그러면 이제 자, 금액을 환산한다. 장부는 3만원, 실지는 2만 5천원, 시가는 얼마죠? 2만원 나왔네. 그렇죠? 끝났다. 오. 그럼 요 차이 얼마 생겼죠? 5,000원. 무슨 손실? 감모 손실. 답. 요거 얼마? 이것도 5,000원이네. 이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요 금액이 어디로 간다? 기말 재무상 대표에 표시되는 금액이다. 끝났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요래하는 거다. 요렇게 해서, 아,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알았죠? 그죠? 장부에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뭐라 그랬다? 실지. 알겠죠? 요래 한다. 예. 자, 하나 더. 기말에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그죠? 기말에 장부가 몇 개냐? 500개다. 실지는 몇 개냐? 실지는 보니까 460개더라. 실제 한 개당 내가 살 때 원가 얼마 주고 샀느냐? 200원 주고 샀답니다. 한 개당 원가 200원. 개당 단가는 200원에 샀는데 지금 시중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냐? 180원이더라. 알겠죠? 예, 이런 경우다. 알았죠? 자, 보세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장부, 실지, 원가, 시가 나왔다고 어디 간다고 그랬죠? 장부와 실제 뭐다? 시가잖아. 그죠? 장부에는 한 개당 500원, 500개 한 개 얼마짜리 원가, 얼마? 200원. 실제도 뭐 한다 그랬죠? 원가, 200원. 그죠? 시가에다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460개. 끝. 이렇게. 알겠죠? 장부에는 원가, 실제도 원가, 시가는 뭐였다? 실제 수량. 알았죠?
그러면 이게 얼마? 10만 원 나왔네. 이건 얼마죠? 92,000원이네. 요거는 얼마가 되죠? 하니까 82,800원. 이거 나왔다. 그죠? 82,800원. 그죠? 예, 맞고. 그럼 이제 끝났다. 그죠? 요거 차이 얼마? 8,000원. 무슨 손실이죠? 간모 손실. 아셨죠? 요거 차이 얼마? 9,200원. 요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알았죠? 요거는 기말의 재무사의 금액이다. 할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요게 간모와 평가 손실. 알겠죠? 예,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다. 자, 됐습니까? 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제 알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이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이리 보세요. 500개가 460개 됐다. 그죠? 몇개 부족하죠? 몇개 부족? 4개 부족하잖아. 그죠? 500개가 4개 부족하죠? 40개 부족하다. 이게 간모잖아. 그죠? 간모인데 한개 얼마짜리가? 200원짜리 맞잖아. 그죠? 얼마? 8,000원. 갔네. 그죠? 그렇잖아. 그죠? 40개가 간모 손실이 생겼는데 한개 200원짜리다. 그죠? 얼마? 8,000원이잖아. 그죠? 200원짜리가 180원 됐다. 얼마 내렸죠? 20원 내렸죠? 20원 내렸다. 그죠? 평가 손실 몇 개? 현재 요거잖아. 360개. 얼마? 알지? 계산하면 얼마? 곱하마. 9,200원. 갔네. 그죠? 요, 둘다 기억해 놓으세요. 하면 좋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해도 되고. 알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거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보세요. 마찬가지다. 그죠? 요런 거할때 보세요. 300개가 250개 됐다. 몇개 부족하죠? 50개. 부족하죠? 간모 손실. 한개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 5,000원 간모 손실. 그죠? 100원이 80원 됐다. 20원 내렸죠? 손실 몇 개? 250개. 얼마? 5,000원 평가 손실. 알겠죠? 이래 바로 가도 된다. 하는 거 아시고. 문제를 풀때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둘다 익히면 좋고. 알겠죠? 둘 중에 하나 해도 되고. 알았죠? 자, 이제 요건 이해했죠? 그죠? 간모와 평가를 알았다.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간모 손실과 평가 생겼을 때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 간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걸 우리가 정상적 발생과 비정상적 발생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비용 처리하자. 알겠죠? 예, 아,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어디 들어간다? 매출원가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비용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말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알겠죠? 주어지니까 정상이라 하면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발생하면은 비용 처리해라. 알았죠? 정상적 우리가 창구에 재고를 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다음 감소이라든지 훼손이 생겼을 때는 정상적인데 뭐 태풍이 불었다 이런 거 그죠? 비정상적 이런 거는 비용 떨어라. 그럼 평가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가치가 하락한 건 우리가 그냥 정상으로 봅니다. 알겠죠? 과거에는 이것도 구분해. 지금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았죠?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간모 손실이 정상이면 어디로 가고,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어디로 가고, 비용 처리. 평가 손실이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다? 매출원가에 포함해서. 그러면 단서 조항해 보세요. 지금 요 자료에서, 자,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이 자료에서 지금 매출은 얼마죠? 지금 300억이죠. 그죠? 300억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서 조항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다. 그때 매출은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요게 정상적 발생이라면 요 금액을 어디로 포함하라 말이죠? 여기다 포함하란 말이잖아. 여기다 포함하면 여기 얼마가 변했죠? 얼마가 되죠? 350원. 요걸 요 더하면 되잖아. 350원. 알겠죠? 그럼 만약에 말 이래 바꿔볼게요. 감모 손실 중에 60%와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다시. 감모 손실 중에 60%와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은 얼마고 얼마죠? 342원. 요 중에 60% 그랬잖아. 12원. 요거 30원 하면 얼마? 42원을 여기 포함해라 이겁니다. 그럼 얼마죠? 342원. 알겠죠? 예. 그럼 감모 손실만 감모 손실은 비용 처리하고 비정상이고 평가 손실만 정상이다. 그럼 매출은 얼마고 얼마? 330원. 요거만 포함하면 되잖아. 정상만 여기에 포함하면 된다. 알았죠? 예. 자, 이제 끝났습니다. 물어보는 게 이거.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볼 수 있다. 네 개. 알겠죠? 예, 끝났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아, 감모와 평가 손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상품에서는 T 두개 하고,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하면은 딱 핵심이 끝나버렸습니다. 상품에서.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뭐냐? 기타 등등 이렇게. 기타. 예? 예, 기타. 알았죠? 기타 등등. 예, 이게 이제 마무리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 문제 우리 하나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네, 203쪽에 41번. 203쪽에 41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단일 상품 A를 매매하는 회사가 기말제도 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 회사의 기초 재고는 80만 원이고 매입은 500만 원인데 대안 회사에 대해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이 경우에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것으로 반주하여 매출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지금 묻는 게 매출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문제가 매출은 얼마고 물어봤네. 그럼 일단은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주어진 자료 보니까 기초가 얼마죠? 80만 원. 그리고 매입 500만 원. 그렇죠? 이 기말만 안다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거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요 금액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요 금액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부. 그죠? 여기 한 장부다, 장부. 기억하세요. 여기 장부. 자, 박사 보세요. 장부는 1,000개. 단가 1,000원. 장부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네. 요것도 100만 원이네. 그죠? 그럼 장부상의 기말은 100만 원이라면 장부상의 매출은 얼마죠? 480만 원. 그죠? 알았죠? 기말에 100만 원이면 장부는 480만 원 매출인 거 맞잖아. 합계가 580만 원이니까. 그죠? 끝났는데 다른 자료가 없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하나 더 있죠. 그죠? 실지가 나와 있잖아. 그죠? 실지. 실제는 몇 개? 950개. 한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 얼마? 95만 원이다. 아하. 요 차이 생겼네. 그죠? 장부와 실 차이 생기다. 얼마? 5만 원 생겼네. 이걸 무슨 손실? 감모 손실. 그죠?
우리가 감모 손실을 한다, 그죠? 요 감모 손실이 나왔죠. 그럼 요 감모 손실이 나왔는데, 이걸 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발생으로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요 감모 손실 여기다 포함하라 이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원래 480만 원에다가 이 5만 원을 더해버리면 얼마고 이 말이죠. 얼마, 정답 얼마죠? 485만 원. 그죠? 485만 원이다. 알았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485만 원. 알겠죠? 그죠? 예. 이게 우리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하나 더 볼까요? 34번. 곧 해보세요. 34번 문제. 해보세요, 이제. 풀어보세요. 34번. 매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34번. 자, 여기서 우리가 34번은 매출원가 얼마고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를 처리한다 그랬네요. 그럼 일단은 매출원가 물었으니까 T 딱 그래가지고, 그죠? 기초. 매입. 매출. 원가. 기말. 그죠? 기초는 80만 원, 매입은 200만 원이다. 그렇죠? 기말 우리는 이걸 항상 뭐라 그랬죠? 장부라 그랬죠? 일단은 장부를 보세요. 그 박스에 보니까 장부는 400개죠. 한개 500원짜리 얼마? 20만 원. 일단은 20만이다, 그죠? 해놓고 장부는 알겠잖아,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매출은 260만이잖아. 맞죠? 이를 놓고 나서 이제 밑에 자료 볼게요. 실지와 시가 나와 있네, 그죠? 아래 보니까 실제 근데 실지와 시가를 바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감모를 따로 구해도 되고, 알겠죠? 실제는 350개, 한개 얼마짜리? 500원짜리. 17만 5천 원. 그렇죠? 시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순실현 가능이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450원. 350개잖아. 그죠? 그럼 시가는 얼마? 응? 시가는 얼마가 되죠? 1575. 이래 나오네. 그죠? 이렇게. 끝났다. 요거 차이는 뭐라 그랬죠? 감모 손실. 알겠죠? 요거 차이. 17,500원은 평가 손실. 알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 그거 보니까, 감모 손실과 평가 매출을 처리한다 그랬네. 이거. 여기다가 포함해라. 얼마고. 알겠죠? 이 감모와 평가는 요거는 여기 포함하라 그랬네. 260만에다 더해주면 얼마? 264만 2,500원. 답. 요거 더해주니까. 답. 나와버리잖아. 그죠?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요거 포함하면 얼마고. 2642500.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시가를 하는 거는 이거는 순실은 가능해. 이렇게 순실은 가능해 하기도 하고 순실은 가치라 해도 같은 관계 없습니다. 같다. 이거는 뭐냐? 예상 판매 가격에서. 알겠죠? 그 예상되는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 원가를 뺀 거. 이걸 우리는 순실은 가치라 한다. 시가라는 거는 순실은 가능 가치를 하고, 순실은 가능 가치라는 거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 여기까지가 감모 손실 끝났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잠깐 쉬었다 할게요.